안녕하세요. 저희는 귀하대책 아동복지팀입니다. 저는 아동복지팀 김은미 간사입니다. 저는 아동복지팀 최민정 간사입니다. 네, 저는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선별하고 관리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를 공부하고서 장애 현장에 있다가 이제 기아대책 복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좀 뜻을 갖고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기아대책에서 사회복지실 현장 실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결연 아동들 만나는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 일을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사 지원을 했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있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다 지원 끝나고 졸업하고 이제 몇 년 지났는데 대학 가고 와가지고 이제 자원봉사를 좀 이렇게 단순 자원봉사이긴 하지만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또 가가지고 기프티콘 보내주는 거예요. 음료수 별건 아니지만 그래서 보내주면서 아니 내가 보내줘야 되는데 아이가 보내주니까 또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예를 든다면 뭐 사춘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뭐 감사의 인사를 좀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동영상을 원한다든지 때로는 아이들이 뭐 부모로부터의 어떤 학대를 당했는데 이 아이는 보호가 필요한 차원인데 후원자님 그 아이가 궁금한 거예요. 하지만 후원자한테 사실 학대 사실까지 알려줄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후원자님들한테 이야기해서 설득하는 과정도 사실 좀 어려웠더라고요. 좀 사춘기 시기가 되면 좀 후원자 만나는 것도 또 후원받는 것도 약간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후원 종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럴 땐 좀 되게 저희도 사실 마음이 아프고 이제 조금 더 어떻게 잘 지혜롭게 해결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좀 많은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또 아이들이나 부모님 만났을 때 되게 안타까움도 많은데 사실 저희도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보람을 느끼거나 뿌듯할 때도 사실 많거든요. 그럴 때 그런 것들로 좀 채워지는 것 같아요. 많이 소진돼도 다시 아이들과 연락하고 뭐 고맙다고 이야기해주고 뭐 아이들 잘 자라서 또 꿈을 찾아서 가는 모습들을 볼 때 또 아이를 하기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역 자체에 있어서 후회될 때는 없어요. 근데 다만 제가 사역지사로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저에 대한 속상함,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 그럴 때 그냥 더 좋은 사회복지사를 만났으면 얘가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순간순간의 후회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후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보여주는 성장에 대한 결과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원자님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한 아동의 인격체로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아대책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아이가 어떠한 힘든 고비나 상황에 있을 때라도 후원자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후원자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많이 어려운 환경에 있다 보니까 조금 표현하는 거나 이렇게 감사의 표현이나 뭐 이런 자신을 표현하는 거 있어서 좀 기대 이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망하신 적도 있겠지만 좀 이 아이들을 좀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아이들이 조금 더 아이답게 그리고 더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합니다.